요즘 많이들 가시는 블라디보스톡. 나도 간다. 뭔가 허전한 캐리어. 네임택을 만들자. 비닐의 상자 만들다 남은 다이소 도시락 박스를 활용해야지. 재질이 빳빳해서 좋아. 이 구멍에 끈을 달아주면 되겠다. 우선 볼펜이나 연필로 원하는 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선 따라 잘라주기. 이름표 부착을 위해 네임택 길이를 잰다. 나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름표를 만들어야지. 내 캐릭터를 넣고 이름도 넣고 이름표를 부착하기 전에 테이프를 먼저 붙인다. 뒷면도 꼼꼼하게. 지저분한 부분은 가위로 정리. 네임택 크기에 맞게 인쇄한 이름표를 적고 잘라준다. 이제 이름표를 붙일 차례. 역시 간단하게 테이프를 이용한다. 가위로 깔끔하게 정리. 구멍은 칼로 다시 뚫어주고 끈은 안 쓰는 벨트를 활용해볼까?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송곳으로 길이가 맞는 곳에 구멍을 뚫어준다. 이 정도 길이면 된 듯하다. 만들어둔 네임택에 끈을 끼우면 끝! 이제 캐리어에 걸어줘야지. 누가 봐도 내 거다.